안녕하세요 파악 여러분 허터 파악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떠납니다. 처음으로 성마 미안 너 빼고 성마이네 러머이네 맡기기로 했고요. 왜냐면 처음 여행 아유 미안해 꼬리가 미안해 성마다. 저희 웨딩 촬영 때 거의 2주 가까이 성마이 제주도에서 혼자 즐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날 라온이 차례 오늘 라온이랑 저랑 은혜랑 제주도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라온이 첫 비행기라서 사실 저희가 너무 긴장이 되거든요. 긴장했어. 얘도 긴장했지 지금 쫄보라서 긴장하면 이렇게 배에 손 올리고 야 왜 오늘 좀 빨리 잘 봤네 봐봐 은혜야. 그지 오늘 너 화면 빨리 좀 봤는데. 자 그래서 짐 가지고 바로 공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라온아 제발 비행기에서 울지 마라. 제발 제발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 안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을 막아보겠습니다. 아니지. 울면 까고 이런 걸로 막는다는 거지. 사람들이 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까고 나 이게 울면 나 어떻게 좋게. 가자 라온이 출발 비행기 타러 슝. 너 지금 웃길 수 있어? 라온이? 어. 어 이제 엄마다. 근데 진짜 엄마 같다 이제. 안마스 미안해. 다음에 꼭 4시 가자. 와요 좋아. 아 좋아. 상만 우리 다음에 꼭 같이 가. 상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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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버인에 갔어요. 재밌게 놀고 올게 상만아.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원주공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다행히 라온이 자고 있어. 그래 한 시간 반만 자라. 비행기 진짜 다행이. 일어나. 자 체크인 했습니다. 황라온 첫 비행기. 야 얘 카메라 찾아보는 거 봐라 자식이 말이야. 5살 때부터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해. 뭘 하는데. 라온이 목살 봐봐. 제주도 흑돼지 목살 스테이크 먹어야 돼. 라온이 털 난 것처럼 흑돼지 같구만. 너나 흑돼지 같아. 아니야 사람이 많잖아. 기름 사람이 많잖아. 기름 이거 먹어. 저희 제가 이런 취급받고 삽니다. 결혼 늦게 하세요. 지금 사람 엄청 많이 탔거든요. 버스 타고 이동하는데 사람 구경하다가 카메라 딱 켜니까 카메라 보는 거 봐. 너 싹수가 텄어. 뭔 싹수? 너는 유튜브 싹수야 알겠어? 진짜 열심히 구경해. 지금 봐봐 개 열심히 구경하네. 뭐 보는 거야 너? 오예요 너. 자 여러분 비행기 탔습니다. 제발 울지 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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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발 제발 리발. 기막에 있어? 지금 할 거야? 아니 이따 출항할 때. 너 출항 말고 출항. 낚시하러 가는 거 아니야? 라온아 빨리 커서 아빠랑 낚시해가지고 군소 잡아서 너 군소 먹자. 조회수 떡상하니. 알겠죠요 아빠. 그렇지 이렇게 기분 좋게 계속 가자. 그렇지 좋아. 가가가가가 이마. 이륙 10초 전 자고 있습니다. 계속 자 부탁이야. 제발 아빠가 5살 때 레고 비싼 거 사줄게. 제발 울지 마라 울지 마. 라온아 간다. 엄마 귀 막아주고 있을 거야. 근데 좀 복부리온 것 같아. 나이스 성공적 비행기 떴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 무서워. 아 너도 무서워하지. 근데 너 방금 라온이 때문에 은혜가 비행기 무서워하잖아요. 잠깐 잊었다가 눈 보세요. 공포의 질 주근깨가 더 생긴 것 같은데 은혜야. 100만 원 주고 뺐는데. 100만 원 주고 빼자마자 임신해서 주근깨 다시 그대로 생겼어. 라온아 이렇게 가자. 그래 롯데다 여러분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쪽쪽이 물려. 그렇지 위아래로 살짝 흔들어. 꼬잖아. 어 빤다 기가 못 먹겠나봐. 갑자기 눈이 말똥말똥해. 이륙한지 10분밖에 안됐어요. 큰일났어. 착륙 메시지 떴습니다. 대략 15분 정도만 참아주면 돼. 너 어디 찍고 있냐. 15분 정도만 참아주면 라온아 너 20만원짜리 내고 득템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게 정신없이 어디 보고 있어.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라온이는 평온하거든요. 옆에 있는 이레키가 개 난리가 났습니다. 무서워. 자 여러분 착륙 5초 전. 착륙 3, 2, 1. 과연 아 이거 봐봐 평온 그 자체. 얘 봐봐 비행기 체질이야. 얘 자는 거야. 이렇게 뜨고 잔다고? 나훈아 고생했어. 5살 때 레고 20만원짜리 사줄게. 획득했다. 영식이 하나 획득했. 잘라고 하는데요 뭐? 심지어? 야야야 잔다 탈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자동차 타도 좋아하고 요 정도 진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렌트카 빌렸습니다. 여러분 꿀팁 알려드릴게요. 동영상으로 한번 쭉 둘러놓는 게 나와요.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이거 까진 거. 아유 문콕 지대로 했네. 아주 가슴 개 아팠겠다 렌트카 회사. 야 이거 앞에 긁어 처먹었네. 아유 죄송해요 여러분. 라온이가 멀리 있어서 간만에 억양 좀 세게 해봤어요. 그래서 은혜 확인했어. 이제 나한테 사기 못 쳐. 자 이제 저희는 베이커리 빵집으로 갈 겁니다. 너무 배고파서.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지 왜 빵을 먹으러 가냐. 저녁에 또 약속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 친구 루랄링구랑 같이 왔거든요. 루랄링구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따 숙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 같은 숙소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루랄링구와의 3박 4일 제주도 여행입니다. 내일은 까망이님 만나서 자급자족 콘텐츠도 찍어야 그때 은혜 혼자 있지 라온이랑. 에이구 저렇게 쳐다봐. 엄마 아빠랑 제주도 자주 올까?
잡았거든. 뭐만 잡냐면 참개만 잡았어. 너도 잡을 거야? 너 오늘 좀 참개 옷 같다. 그런 색깔이. 너 그리고 좀 머리털이 좀 참개털 같이 생겼는데? 카메라 좀 쑥스러워? 엄마처럼? 좀 카메라 쑥스럽지? 원래 텐션이 딱 좋았는데 카메라만 키면은 안 웃잖아 너. 긴장했네 긴장했어. 다들 그럴 때야. 한 201차 되면은 그때 조금 웃더라고. 그때 조금 끼 부리고 하면 돼. 내 친구 만나러 왔어요. 뭐야 까진 문어 너무 찍는데? 이거 뭐야? 돈인가? 무슨 안에 중고차 키를 넣어놨어. 아 진짜 라오나 빨리 이거 금액 이거 확인. 아 이제 복숭이도 줘야 돼. 그대로 줘 이거 화이트로 지운 다음에 두 복숭이 해가지고. 복숭이야. 복숭이? 복숭아. 털복숭이. 아 여러분 숙소 도착했습니다. 근데 또 프론트에 계신 분이 정말 운 좋게 곰팡이 분이셔서 숙소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아 여기 들어가서 사진 찍어. 여기? 왜 갑자 왜? 약간 관다. 이렇게 제가 죽을 때 은혜는 절대 울지 않으려고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한 50년 더 연습해야 될 건데요. 리칠레끼. 오 좋은데 은혜야? 오 좋다. 원래 원룸인데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곰팡이님. 빨리 쉬자 은혜야. 빨리 둘째 만들자 지금. 아뭔 나도 싫어 임마. 꺼내지 마세요. 손도 안 잡고 잘 거야 임마. 우리 라오니는 도착하자마자 슈퍼맨 겨드랑이 자랑. 겨드랑이 귀여워. 털이 하나도 없어. 아빠는 개 많아. 허리 왜 이렇게 탔어 라오나? 허리 보라색이요. 군소야? 아 라오나 아빠도 허리 아파 죽겄다.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좋지. 뭐야 아 이거 하는 거야 같이? 화이팅 우리 가족 화이팅. 이렇게 누워서 보면 저도 조금 닮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 옆에 있는 거보다 은혜 옆에 있는 게 훨씬 더 닮긴 했어요. 이거 뭔데 하는 거야? 두술 거는 거야? 너 가끔 이렇게 하더라 라오나. 안 돼. 정말 5살 때 하면 고인인 거 아니까 정말 크게 혼낼 거야. 언제 말 통할래? 언제 엄마 아빠랑 말 통해가지고 아빠 대신에 군소 먹고 분량 뽑아줄래? 여러분 저희 좀 쉴게요. 나상나사. 뭐야 일어나. 왜? 쉴 시간이 없어. 애기랑 놀러면 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르르라는 걸 설치. 아빠 되게 기분 나쁜데? 이게 눈썹. 이게 바지 같지만 페이크입니다 여러분. 보르르? 보르르가 뭐냐면 저랑 은혜랑 제주도에서 웨딩 찍을 때 작가님이 저희 보고 자 하나 둘 셋 하면서 카메라 보면서 돌면서 까르르. 근데 여보 아? 왜 이렇게 또 말이 다른 데로 또 흘러가. 아 몰라 하얘 보르르. 아 근데 힘들어. 너가 들어 이제. 이거 그냥 딱 꽂고 연 다음에 그냥 다 트리고 생수 부어야 돼. 수돗물 하면은 혼나요. 이렇게 돌리면은 아. 빨리 오르르. 내가 때릴까? 전원 분유하면 한번 쫙 끓었다가 다시 43도로 맞춰지는 오르르. 오빠 멀미나. 뭐가 힘들어? 핸드폰 들고 있는 게 힘들어? 아니면 뭐가? 문장 내가 다 모든 게 힘들다 이 새끼야. 내 맞을 것 같았다. 어때? 남편 짤인데 약간. 여보 부자 남편. 아니 삼 양아치 위에 쓰면 좀. 여보 가자. 양아치 저기 롤스로이스 대놨거든? 아 예예예 예. 거기 40억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오빠 목소리 X나 급이 나 아저씨 같아. 40억 투자. 알겠습니다. 투자 망했대. 카메라 이제 네가 들어. 네가 찍어. 아 원래 브이로그는 내가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 네 많이 나오면 성훈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형님 X발 복자이 그룹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사가지가 없다고. 성훈아 미안해. 형님 아 진짜 은혜 그 새끼 좀 안 나오게 좀. 내가 누나야 이씨. 저도 먹었네요. 우와 너무 멋있다. 아니 뭐 보기도 전에 우와 너무 멋있다 라고 하는 거야. 우와 진짜 너무 멋있다. 뭔가 진짜 어디 태국에 온 것 같아. 근데 개오킹이 뭔지 아세요? 우와 감 같다. 우와 하와이 말로 개오킹. 아 너 핫해가 너 핫해가 나 분량 없잖아. 아 너 모자이크 해야 되나? 이거 봐 이거 지금 모자이크 다 해야 돼. 인정. 이번에 내가 졌어. 들어서 방금 곰팡이 분이 지나가시면서 실물이 내가 낫대.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어요. 너 잘생 너한테 건 잘생. 야 이거 보실 거 아니야. 은혜. 빨리 사과해. 죄송합니다. 나오나 이거. 와 진짜 교양 있는 저 개쩐다. 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오드리 예뻐. 잘하네 너. 이거 김은혜. 제 닮은 남자 라오니 아빠. 와 진짜 할 말을 막 밀어버려. 이러고 있어. 넌 나도 진 거야. 이번 거 인정. 자 여기 먹고 있으면 룰알링 온다고 합니다. 좋은데요 뷔페 퀄리티가 좋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연어 은혜 어깨 보세요. 개 신나가지고 개 올라갔어요. 포베르.
왜 이렇게 신났어? 아유 신났네. 여보 먹어 얼른. 전복이랑 대게도 다 있어요 여보. 나 전복 안 좋아해. 전복 두 개 다 낼 거야. 뭔 소리야. 마 친구야 왔나? 이성아 여사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거 하고 하냐? 비강 좀 잡으려고? 아, 나 이거 깜빡하고 했는데 이게 무슨 용도인지 아냐? 뭔데? 제주도가 렌트카가 많잖아. 운전 난폭하게 하는 새끼들 있잖아. 막 내밀고 가잖아? 다리 켜. 근데 너무 티나는데? 아니 차에서 오는 몰라. 이성아 라온이 아는 척 친구 룰알링고잖아 너희 둘이. 동무적으로 룰알링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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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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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근데 라온이가 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아, 아직 몰라서 그런가? 무거워? 애기들이 은혜 좋아해. 볼 때문에 턱이랑 얼굴이 뚱뚱해서 좋아해. 저 부부들 아기 남기고 갔어. 우리가 맡아야 돼. 의선 못 봤네. 야 의선아 빨리 먹어. 빨리 먹고 스테이크 먹자. 의선아 나야. 개빡친다. 나야. 나 세상에 제일 못생겼다 진짜로. 남자는 잘 안 보고 누나들만 보면 엄청 좋아해. 너랑 똑같네. 고등학교 때랑 똑같네. 혜정아 여자 보고 웃는 거. 지금도 좋아해. 먹고 와. 우리 먼저 올라가 있을게. 라삭라삭. 나도 해줘. 그레이트 하고 가줘. 그건 뭔데? 새로 만들었어. 그레이트. 괴롭겠다 이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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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 들어가 들어가 임마. 아니 그게 아니라 물을 받아줘. 물 받아 임마. 나한테 하는 말이야. 잘 자라 은아. 라온이 잠들었어요. 뛰우. 어 애기 잔다. 빨리 와라. 우리만의 시간. 어때 은혜 개멋있지. 우린 이렇게 소통해. 의성이 내가 카메라를 안 가져와가지고 애기 카메라를 저희 아이패드를 은혜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애기가 보이게끔 설치를 해두면은 지금 저희가 의성이 내를 몰래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은혜야 얘기해보자. 말하겠어. 됐다 됐어. 바로 이렇게. 오 달라? 방? 다르네. 곰팡이 분이 업그레이드 시켜왔어 임마. 곰팡이 분 나 못 알아보던데. 그렇게 많이 출연했는데. 우리도 이제 핸드폰 들고 대화하는 거. 이거 한번 찍어줘. 저희 둘이 이러고 있어. 야 희승이한테 얘기해도 돼? 일어나라. 일어나. 나도 해도 돼? 아 미안 미안. 너 웃음소리 항상 나오는 게다. 아 너는 라온이 걱정뿐이야. 미안해. 야, 이럴 거면 우리 방 가자. 희승이는 안 깨. 지금 말해보자. 안 깨면 지금 말해보자. 근데 반응속도 진짜 빨랐지 은혜야. 아니, 엄청 크게 들렸어. 어. 은혜는 이렇게 말했어. 됐어 됐다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걸 느껴져. 은혜가 말하기 전에 씨 갑자기 나오는 거야. 근데 또 해볼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아, 그래도 혹시 몰라도 계속 거기서 서성이던 거야. 아, 말할까 봐. 내가 이거 한 거 못 봤을까 봐. 여보 김우성 갔다 빨리 무전기해. 주축 김우성 빨리. 김우성 잘 자요 여러분. 내일 봐요. 아삭아삭. 여러분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제가 허리를 다쳤는데 한 번도 허리가 다친 적이 없었는데 허리에 자부심을 갖고 저 녀석이 등장을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있냐 아련하게. 아 운동했어야 되는데 복근이 조금 있죠 흉터처럼. 저희는 아침을 어제 뷔페를 먹었기 때문에 아침에 베이커리 카페에서 간단하게 빵이랑 커피랑 약간 영국 남자 같은 느낌으로 해서 무슨 말인지 알지? 황라운 해병 밥 맛있게 먹었습니까? 아! 또 베이커리 카페에 가서 먹을 겁니까? 아! 뭐 먹을 겁니까? 아! 그렇군요. 그 밑에 소금빵을 잘한다고 합니다. 아! 황라운 해병 대답 빨리 하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20년 뒤에 해병대로 가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아빠 어디 갔다 왔습니다. 공익이... 아빠... 나... 아... 미치... 아 나라... 라온아 더 세게... 엄마 머리 없어 이제... 이색? 뭐라고? 이색이라고? 이제라고 했어. 야 무슨 머리 그렇게 잡고 있냐. 에 나 엄마 머리 빠져. 안 돼 내 건데. 엄마 머리 다 뽑고 싶어. 곤디곤디댐댐 꼬리고리고. 여기 웃고 있네 밑에. 여기 입 있네. 희성아 잘 잤어? 너 허벅지 왜 이렇게 커? 이야 장난 아닌데? 이거 느낌 좋다. 니도 한번 길러서 꼭 해봐. 나 해볼래? 해봐도 돼? 해봐도 돼? 잘했다. 안 했어 미친. 뭘 아이씨 하고 있어. 진짜 한 줄 알잖아. 희성아. 희성이 카메라 봐? 희성이 카메라 잘 보네. 나보고는 안 웃었잖아 너. 뭐야 이 표정 봐봐. 의지에서. 털 좋아해? 너 이거 털 먹을래? 너 털 혓바닥으로 빠는 거 좋아하잖아. 해라 100만 유튜브 보여줘. 수염에 미치게.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초베르. 맛있겠다.
야, 그 전이도 좋은 거 같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짜증나 지금. 혜정이 거의 숨었는데 지금. 아, 승아 잘 먹었다. 뭘 잘 먹어? 발로만? 여드름 터치라고. 어때? 라온아, 새 아빠야. 자기야. 라온 표정이 좋진 않은데? 머리 무슨 냄새나? 두냄 난다 진짜. 두냄? 두냄. 두냄이 뭐야? 두피 냄새 이 새끼야. 두린 말 몰라? 대박 진짜 진짜로. 있는 거 봐. 아, 연냄 난다. 연냄. 연냄이 뭐야? 여드름 냄새 이 새끼야. 그럼 밥 먹고 왔는데 저랑 의선이는 까망 형님 만나가지고 컨텐츠 하나 찍을 겁니다. 개꿀 자유. 아빠 일하고 올게 라온아. 아 진짜. 언니 우리 둘은 막. 와 모자 위에 이렇게 올린 것까지 나를 따라하네. 뭘 따라해 미친. 자유다. 방해꾼들이 떠났다. 의선아 이제 까망 형님이랑 코인놀이원 가자. 자 그럼 자급자족 컨텐츠 끝내고 이제 은혜랑 혜정이한테 가고 있습니다. 방금 은혜 전화 왔는데 은혜 허리 나갔다고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혜정이 괜찮대? 혜정이 너 지금 손목 나왔대. 혼나러 가볼게요. 라삭라삭. 너 혼나냐? 난 안 혼나지. 난 지금 이걸 찾잖아. 아 혜정이한테는 먹히는 거. 어디서 사냐? 여러분 오늘은 저희 둘둘 데이트합니다. 맛있지 의선아? 네. 뭔데 그게? 고생했어 육아하느라. 힘들었지? 맞아. 어? 여보도 수고했어. 고마워. 여파도라고 했어. 여보랑 오빠랑. 이걸 저러. 여보 항상 본게 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단어를 항상 창조를 했네요. 여보 나 또 촬영하러 잘 갔다 와. 여러분 저는 지금 뭘 잡으러 가냐면 우리나라 제일 큰 여치가 제주도에만 산다 그래서 그거 잡아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실패 확률이 높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브이로그로 영상이 들어갈지 아니면은 그냥 헌터팡 영상으로 따로 뺄지 모르겠어. 잠깐만 일단 은혜랑 맞짱 뜨고 올게요. 아까 안 혼났냐? 어? 괜찮던데? 나도 그냥 왜 잘 봤냐? 이러고 아유 오셨어요 서방님 고기 잡으셨어요? 이러면서 잡았지 새끼야 이러면서 우리 또 일하러 가는 거야 가자. 이번에는 맘 놓고 할 수 있어요. 왜? 둘 다 자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봐요 여러분. 라삭라삭. 라온이 잘 잤어? 안녕. 어제 잡아온 게 메뚜기거든요. 저 상태로 뒀어요. 그냥 페트병 안에. 그러니까 라온아 엄마가 새벽에 밖에서 촤라라락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왜? 우리 라온을 지켜줘야 되거든. 혹시 다른 동물이 와서 라온이 뼈 같은 거 딱 해가지고 냠냠냠냠냠냠 골 냠냠냠냠냠 먹으면 안 되니까. 이해했지? 그래가지고 엄마 용기 내서 밖으로 나왔다가 저 메뚜기들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배고파서 갑자기 한 마리 먹었대. 너 나중에 먹자. 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거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이이 좋아 이거. 그래 임마. 쟤 바로 또 핸드폰 들려고 하는 거 보세요. 야 은혜야 요성이가 샀어. 우와. 잘 먹게요 리발레키야. 잘 먹을게요 리발레키야. 잘 먹겠습니다. 했어. 김우선 리발레키야까지. 봤어. 이게 주입식 교육이다. 넌 못해. 혜정이 못해. 나 알아. 명씨. 거봐 안돼. 잘 잤다? 허리 안 아파? 당연히 잘 자셨겠지. 킹사이즈 침대를 지 혼자 다 썼으니까. 그리고 쩝쩝거리지도 않아 여기서는. 나 옛날에 이 엄청 갈았잖아. 20살 때도 이를 엄청 갈았는데 군대 가자마자 이 가는 게 저절로 고쳐졌어. 심리적인 것 때문에 이 가는 게 고쳐졌나 봐. 우리 집에서도 이 갈다가 내가 이 왜 이렇게 갈아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안 갈았잖아. 얼마나 네가 무서웠으면 말 한마디에 이를 닥쳤겠어. 야, 차라리 이가 났으면 좋겠어. 또 이가 아니야 더. 이가 더 싫어. 이는 부실 수 있잖아. 죄송합니다. 쩝쩝은 혀를 뽑아야 되는 거. 저희가 라온이를 가지기 전에 제주도에 오면 항상 오던 카페로 왔는데 저희가 신혼여행 때 와서 되게 좋아했던 카페인데 애기랑 오니까 되게 뭔가 감수성 짠해지만 아무 생각도 안 들잖아. 인공 눈물 있어? 항만이 애기 때도 엄청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때도 무슨 생각 들었었냐면 강아지 키우는 거 진짜 힘들다. 그래서 은혜가 사실 애기나 강아지 애기 키우는 거나 비슷할 것 같아 라고 나한테 얘기했거든. 그때 당시 애기 키우고 있던 사람들한테 사과. 죄송합니다. 개 힘들어. 목도 아파. 네. 손목도 아파. 괜찮나요? 그거 없나? 없어? 없다? 아 없다. 없다? 뭐 없어? 그냥 이거 칠라고 밑밥 깐 건데. 희성이 등장. 너가 안고 있는 옷 사람이야? 진짜 동그랗지. 라온이 진짜 납작한데. 애기 웃을 때 입 모양 너무 이쁜 거 같아.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 뭐야 라온이다. 라온인데? 라온이라고? 라온아 미안해. 뭐야? 너는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괴물 중 하나 같아. 혜정아 나랑 결혼해 주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얼굴 바꾸고. 나 촬영 중이야. 아니, 이거 한번 먹어볼게. 내 핸드폰에 혜정이 얼굴이 보이는데? 너 거의 비춰가지고. 성훈 씨 빡세겠는데? 왔다 이거 맛있다. 뭐 많아? 너 하나 걸려라 이거. 괜찮네. 브레이크! 그냥 다 하는 거구나. 주베르비다. 이 새끼가 끝날 때부터 제가 했던 거 잘 따라해가지고 그 맛을 잘 살려서 또 뺏기겠구만. 희성이랑 이제 놀아. 친구. 야야 라온 쫄았다. 엄마 나 안아. 엄마 나 안아 이상한 애가. 오케이. 아니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러니까 라온아 여기 친구 왔다. 친구 루랄링 너 둘이. 야, 희성이가 다가오면 머리를 떨기 시작해. 에 안정을 찾고 있어. 라온이 못 본 척하고 있어. 아, 희성아, 우리한테 괴롭히지 마. 라온이 얼굴 너무 쳐다봐. 안 돼. 희성아, 제발. 모르는 척 하는 거 봐. 우리 아들 괴롭히지 마. 야, 막 레프트 날리려다가. 아, 저거를 가지고 싶구나. 아 진짜 개웃기다. 와 야야야야야 그 녀석이 간다. 라온이 진짜 눈 안 마주치 절대. 라온아 한번 봐봐. 어? 봤어. 아 진짜 저 턱살 어떡하냐. 봐봐 똑같아. 턱 봐봐. 그래서 은혜라고 했잖아 내가. 느껴져? 이게 바람이야. 바람. 라온아 너도 배워야겠다. 라온아 저거 보여? 객강구. 객강구. 아 안녕하세요. 쫓아왔는데. 아 진짜요? 저 진짜 팬이에요. 팬이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제 팬 아니에요? 얘는 아니잖아요. 네? 얘는 아니죠. 아 저 근데 진짜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살. 아 너무 좋다. 아직 좋을 나이. 팬이 뭐니? 김우선 개탔네. 자 김우선의 애기 웃기는 쇼. 야야 토한다. 야 너 얼굴 보고 바로 토했어. 계속 나와 어떡해. 미안해. 야 얘는 어른처럼 웃는다. 희정이 맞지? 아니. 얘는 완전 애기고. 야 옆에서 몰래 웃고 있어. 희성이가 옆에서 뿌듯하게 웃고 있는 게 개웃기다니까. 근데 아빠가 쳐다보면 안 웃어. 안 웃은 척. 안 웃은 척. 아니야 옆에서 엄청 뿌듯하게 웃어. 라온이 웃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얘가 공감대 형성이 좀 잘 돼. 넌 F야. 아 바로 그렇지. 이제 여기서 울잖아요. 엄마 해봐. 엄마가 울면 좀 엄마. 울더라. 물고기 아빠 군침이 도는 걸. 이게 개귀엽네. 오늘을 위해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일단 등 근육. 아 가슴 운동을 좀 했는데 지금 허리 아파서 또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이두박근 이거 보세요. 보세요. 바로 미친 듯이 보고 있어요. 이거 원 테이크로 보여줘 성훈아. 봐봐. 너도 이런 몸을 만들어야 돼. 가슴이 그 개튼거요. 개튼거. 수영장 레츠고. 아니 고. 야 희성아. 이거 물장구 치는 게 개기요. 와 수영할 줄 아네. 야 니모. 야 갑자기 배고프네. 놀 잘 아오나. 지랄한다. 프라이팬 어딨어? 프라이팬. 물고기는 바로 먹어야지. 애기 발 먼저 난 거죠. 얘가 근데 물 좀만 차가워도 이런. 어때? 어?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얘 표정 보여? 응. 이상해. 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내놔. 내 거야. 라온이 추워. 그럼 나는 내 거는? 상만 하. 어? 이러고 호텔 안으로 가라고? 귀엽네. 졸라 귀엽다. 귀엽지 근데 또. 나도 뭔가 좀 귀여운 거 같아. 눈치 개 보이네. 나 유행어 새로 만든 거 있어. 뭐. 맛있겠다. 일본 뺏겼다. 잘 쓸게. 밥 맛있겠다. 아 평생 뺏겨. 여자도 뺏기고. 너 원래 의존이었어? 맛있겠다. 잘했어. 부부강 회구만. 밥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아 힘들어. 아, 일단 라온이 좀 재워볼게요. 나상. 와 뭐야 나 진짜 몰랐어. 야 생일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와 뭐야 지금 선물이야. 순간 이거 네 선물이다. 너 술자리 좋아하잖아. 자리만 좋아하지. 술자리가 네 선물이야. 그렇구만. 오늘 앉아있으면 돼. 이건 뭐야 움직여야겠어?
너 빼고 첫날부터? 와 진짜로?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아, 너가 자꾸 뭘 잡으러 나간다고 하잖아. 땅이 해야지 씨. 너 좋아했잖아. 이거 은혜 선물이네? 이건 은혜 거고 이 자리는 네 거야. 아, 이 공간 개꿀이네. 이거 하나 놔주면 안 돼? 미친놈 이거 다 먹을 건데 뭔 소리야. 아니 근데 이거를 사왔어? 너 진짜 괴롭다. 안 진짜로 와 이거 한번 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다들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이제 가자 집에. 지쳐 보인다. 난 이제 지쳐 쏘겠다. 가자 밥 먹으러. 난 이제 지쳐 기다리다. 맛있겠다. 얘 혀 엄청 내밀나? 어 뭐야 혀가 길어졌네. 여보 간장게장 추가할래? 아, 죽입니다 여러분 죽이에요. 이거 BPL 아닙니다. 동네산 게장 죽입니다. 라삭티 죽입니다. 라삭티는 역시 헌터팡. 라오니 죽입니다. 라오니는 역시 귀여웅. 열어봐서? 뭐야 너 게장 별로 안 좋아한다면서 왜 게장부터 집어. 잡으러 갈래? 맛있지? 초베르. 어째 안 짜고 이렇게 맛있게 하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덕 고등어 쌈밥집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라오니가 계속 은혜 꼬집는데요. 아프다고. 어디? 어 그러네. 야야 너 핥는다. 은혜 너도 고등어 가시로 찔러. 뭐야 오 윤길나다 나는. 여러분 갑자기 인생네컷 들어왔는데 여기 어디냐면 제주 공항 아닙니다. 공항 거기 인생네컷 있어서 아 상마이도 있어야 되는데. 아 이 공깔 자식. 이거 개빠른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야, 야, 빨리 빨리. 봐봐, 이 삐죽한데? 와, 이 순삭이다. 이거 1분에 6,000원이네. 그러니까. 다 찍었습니다, 여러분. 필터가? 이거 봐봐, 엄청 귀여워. 아, 이거요. 진짜 무슨 미국 아기처럼 나왔다. 나는 거의 미국 사이코패스. 자, 여러분 아주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저희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라오니와의 비행기는 정말 나중에 라오니가 다 걷고 말도 하고 영어랑 중국어 다 할 때쯤 갈게요. 방요.